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하셔도 됩니다. 그러려고 사는 겁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적인 네. 거 말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쿠스틱 타임즈의 인트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하고 싶은 거 하라는 말 이게 뭐 사실 제일 듣기 좋은 말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뭐 실제로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게 뭐 전혀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네,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뭐 명함씨나 전화 둘 다 약간 뭐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살자 주의인데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뭐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 뭔가에 따라 사실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기 때문에 난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 하면은 그걸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 지금 열심히 사는 것보다 이걸 좀 더 즐기고 싶어 그게 자신의 마인드라면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정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 맞는 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진짜 나중에 그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것도 한번 해볼 걸, 해보기나 할 걸. 네, 뭔가 어렸을 때 경험 많이 해볼 걸, 여행 많이 다닐 걸. 맞아요. 이런 것들. 그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이 아닐까. 자기가 가지 못한 길은 사실 다 아쉽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참 이제 만화책에 엄청 막 빠져 살던 그 시기에 막 만화가가 꿈이었고 말했던 중학교 시절에 그때는 도서 대여점이 되게 큰 인기가 있어서 동네마다 깨비 책방 맞아요. 이런 책방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 가서 제가 만화책을 진짜 정말 많이 빌려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아니 내가 이렇게 만화를 좋아하고 여기 이렇게 수많은 만화책이 있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만화책만 보고 살아도 전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만화책을 다 못 보고 죽겠지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한 어떤 순간 되게 엄청나게 큰 아쉬움과 뭔가 그런 현타가 확 오는 거예요. 오. 아 그래 몇 살 때? 15살 때인가? 우와 되게 빠르다. 아니, 만화책을 너무 많이 보고 싶은데 다 볼 수 없는 게 그게 뭐 재료가 만화책이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네요. 그런 건가요? 네 착하게 커서 다행이다. 다행이네. 그러니까 막 먹으면서 내 위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다 못 먹어본다라는 거 그게 알잖아요. 너무 아쉽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살자. 어차피 그래봐야 다 못하고 다 못 가보고 다 못 먹어볼 건데 어차피 이럴 거면 하죠. 열심히 살지 말 걸 이런 건 비슷한 그런 거네. 그런 건 좀 다르죠.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이게 결과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은 게 요새 욜로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뭐 사실 뭐 그런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닌데 그렇죠. 영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사는 인생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려고 사는 겁니다. 네, 그러려고 사는 거기는 하죠. 네, 명음 씨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깁슨의 어쿠스 기타 2018 LG2 아메리칸 이글 모델 같이 LG2 네. 못 찾았어요. LG2. LG가 뭔지 찾고 못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뭐 저희 뭐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LG2기 때문에 이게 LG 트윈스 아니냐? 그러니까 LG 트윈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건우가 찾아갖고 보내주는 무슨 라이프가드 이런 거 찾아갖고 럭키 금성 이런 거. 네, 럭키 금성, 럭키 금성 2 아메리칸 이글 그렇습니다. 뭐 라지 깁슨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스몰 바디이기 때문에 절대 라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뭐 LG2의 의미를 저희가 찾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 밑에서 알려 주시면은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05만 원의 권속과 244만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 저희가 2015년 8월 27일에 한번 먼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244만 원에 166만 원의 할인가를 갖고 있었으니까 권속과 기준으로 약 한 25% 정도가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르긴 많이 오르네요. 네, 계속 올라요 정말. 네, 그때 명호 씨가 기름진 찰밥은 팀워크가 좋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상남자가 만든 자수의 오묘함 이렇게 드렸었어요. 이것도 뭔 소린가요? 오묘하네. 이게 되게 오묘한 정성들을 받았어요. 네, 8.0, 7.0 이렇게 받았는데요. 뭔가 약간 상남자, 자수, 찰밥, 팀워크 이런 걸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약간 되게
딱 보기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애들이 뭔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미묘한 하모니가 있었던 모델이 아닌가. 여섯 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딱딱딱 같이 나오는 소리 뭔가 그런 게뭐 있나? 그런 네, 거. 그렇습니다. 근데 사운드는 좀 크고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럴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좀 섬세하고 약간 이랬던 거 아닌가? 와,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아메리칸 이글 지금 20% 정도 가격이 인상된 네, 2018년형 보고 계십니다. Made in USA 전장 100cm, 두께 109mm, 구프레 띠뚤레 75mm, 쉐입은 스몰 바디고요. 시트가 스프루스탑에 마호가니 백핸 사이드 가지고 있습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쉬에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미니 그로버 헤드머신 사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터스크 너트에 1.725인치 43.815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24.75, 깁슨 특유의 629mm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19프렛 스탠다드 사이즈고요. 픽업은 LR백스 VTC 볼륨 톤 컨트롤 픽업 갖고 있네요. 브릿지는 트레디셔널 벨리업 브릿지. 네, 이게 무게 저희가 이번에 4배판인데 여기 마지막 기어인데 정말 0점이 완전 박살이 나 있는 상태라 아예 자신이 없습니다. 9889? 아, 나진거 같은데? 9889? 아, 진거 같은데? 전 모르겠어요. 79 가벼웠다. 이야, 역전승 대역전. 야, 퍼펙을 맞았는데 이걸 역전을 했네. 야, 건우. 첫 끝발이 야, 건우 첫 판에 퍼펙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하다. 아, 정말 충격의 정... 아, 역전승. 짜증난다. 이거 막 근데 마지막 거는 네. 0점이 다 아예 흐트러져가지고 완전 찍었어요. 아예 몰라갖고. 저막 찍은 거거든요, 네, 이거. 1.79.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들 좋네, 네 배네. 아유, 야, 이거 이렇게 되네, 이게. 네. 배고프다, 갑자기. 네. 다음번에 피자 먹을 수 있겠는데. 네, 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죄송해요. 뭐이 생마이나, 야, 진짜 슬프다. 야, 생마이나. 생마이나. 기타로 낼수 있는 가장 슬픈 소리 중에 하나죠. 네, 이 맞아요. 생마이나. 아우. 되게 찰찰 좋은데? 네, 좋아요. 그죠? 아, 되게 찰찰 이래서 찰밥 나오면 아,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랐는데. 그런 게 있어서. 네, 키보드 좋다. 되게 찰반 맞네. 네. 들어보니까 원소는 대충 좀 와닿네요. 그 상남자는 깁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좋네요. 네. 자,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사운드는 약간 조금 섬세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 자수의 오묘함이라는 말이 붙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굉장히 디테일한 사운드가 납니다. 그죠? 네. 사운드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뚫고 나오는 사운드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미국 독수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섬세한 느낌의 네, 그러네요. 사운드인데요.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지. 네. 여기서 이제 조금 그런 좀 거친 그죠? 감성이 앰프에서 좀 나오네요. 그 중음 조금 빼고 네. 한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좋아요. 네. 정말 활용도 높은.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조금 이제 아메리칸 느낌이 좀 나요. 네. 맞아요. 느낌 자체가 앰프로 들어가면은 깁슨이었구나 라는 느낌이 딱 맞아요. 들어가네. 근데 앰프를 빼고 그냥 날쿠스틱 톤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섬세하고 샤방한 톤이 나네요. L00이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의 네, 많이 달라요.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Beyond the Stars. Beyond the Stars. 네, 듣고 오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봐. Beyond the Stars. 네. Stars. 이거 또 Stars. 네, 이 포인트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Beyond the Stars. Stars.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제가 Beyond the Stars는 아무래도 편곡에 참여했던 곡이라 항상 뭔가 좀 더 이게 친밀도가 좀 더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좋아요. 네, 즐겁게 잘 들어봤습니다. Beyond the Stars가 우리가 클래식 리뷰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네. 모니터용으로 들어보는 곡인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날쿠스틱 톤에서는 그 약간 별가루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나고 그리고 앰프 톤에서는 오히려 약간 조금 그 다크한 포스를 맞아요. 이렇게 해줘서 뭔가 약간 밤하늘의 별 같은 느낌이 있죠. 앰프가 밤하늘, 이 기본 날쿠스틱 사운드가 별. 그렇죠, 정확하게. 네. 나 뭐 왜 이러니? 아 예. 아 그 스톨 이거 해가지고 괜히 해가지고 목 잠겨. 자, 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 614화의 후루쿠의 빈티지 2 OMCSR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조폭이 없기 토끼님, 확실히 주인공스럽진 않네요. 삼촌 기타 같은 거는 지가 지 목소리만 제일 커서 짜증나는 소리인데 네. 요거는 얌전하게 지내는데 잘생김이 잘 묻어있네요. 한줄평 안디감 같은 멋짐과 순둥순둥함 이렇게 주셨어요. 네, 순둥순둥한 그런 기타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볼빨간 사춘기 같은 기타, 요즘 네. 사춘기는 수줍어도 할 말은 다 한다 이런 느낌의 기타였는데 네, 조엽터님 오랜만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한줄평을 드리기 전에 예전 네. 모델 사운드를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하고 왔는데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줄평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는 예전과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네. 딱 한 가지 달라지겠다면 픽업. 픽업이요. 픽업이 네. 바뀌었거든요. 픽업이 엘러먼트 픽업에서 VPC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앰프 사운드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네. 찰밥 참 잘 익었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찰밥 참 잘 익었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상남자가 만든 자수의 오묘함 이렇게 드렸잖아요. 네. 상남자 자수의 고수가 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실히 좀 더 좋아졌다는 네, 이야기겠죠. 조금 더 좋아졌어요. 네. 네. 저 확실히 그 앰프톤이 잡히면서 네, 맞아요. 앰프톤이 잡히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8. 네. 네, 원래 87이었는데 그쵸. 네,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올라왔습니다. 네, 요새 사실 앰프톤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맞아요. 테일러도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나온 브이브레이싱에서 예전 모델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아진 앰프톤들을 통해서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깁슨에서도 이렇게 아메리칸 이글 뭐 기본적인 통소리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앰프 사운드의 정리 정돈이 네. 얼마나 기타의 활용도나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